하루에 7분 영어가 즐거운 7분영어닷컴 이번 시간은 139강으로요 라이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s is well known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라는 의미의 오늘의 표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표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s is well known 이라는 표현 뜻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런 표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요런 표현이라는 것은 이렇듯 as 로 시작하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헷갈려 하세요 여기서는 as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말이죠 어, 근데 재밌는 점은요 이런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시는 게 오히려 속편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이 왔다라는 유래 자체가 상당히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 s 와는 약간 동떨어진 격으로서 아 그냥 이건 이렇게 쓰이는 거야라고 처음부터 외워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as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요렇구나 오케이 이게 그냥 이런 표현이구나라고 받아들여주시면서 오늘의 표현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만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의 표현은요 문장의 처음 또는 중간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오늘의 표현이 문장 끝에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표현은 있는 그대로만 사용이 돼요. 예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As is well known, Gandhi was a great leader.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간디는 Great 한 리더였어요 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가장 보급편적인 오늘의 표현에 사용이 되겠는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오늘의 표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As is well known이라는 오늘의 표현을 문장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같은 지금과 같은 문장에서도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요 Gandhi, as is well known, was a great leader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이제 오늘의 표현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를 넣어주는 것이요 영어 문장에서는 그냥 앞에서 앞에서 오늘의 표현을 써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라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치를 바꾸거나 하더라도 전혀 오늘의 표현에 뭐 동사가 바뀐다든지 뭔가 추가가 된다 든지 그런 것은 없다 라는 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표현을 활용하여 예문들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에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동차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시작은 간단하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장 그냥 첫 번째 부분에 가장 처음 부분에 빵 넣어줍니다. As is well known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래놓고 자동차는 배출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제 배출하다라는 동사 찾지 마세요. 이거 그냥 produce 입니다 생산하다 라는 동사로서 우리나라 말 배출하다 를 영어는 표현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laughs> 이제 요 뒤에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이렇게 붙여 주면 되는 거죠 해서 as is well known Cars produce a lot of carbon dioxid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carbon dioxide라는 거 이산화탄소. 이 정도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나중에 뭐 이렇게 시험 영어를 어, 공부하실 때 어, 유용할 거다,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이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라는 말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오늘 배운 표현 as is well known으로 문장을 시작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하지만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표현을 처음으로 써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문장에 뭔가 중간에 넣는 게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에다가 넣고 오늘의 표현 말이죠 문장을 시작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볼까요? 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어가 되는 부분인 건데 포인트는 동사를 그대로 써 주시면 안 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동 명사를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눈여겨 봐 주시면서 going to bed early and getting up early로서 이 주어 부분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에서는요. 잠 자는 동작 과 잠자리에 드는 동작을 구별합니다 잠자는 건 sleep이고요 잠자리에 드는 것은 going to bed예요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아, 기억을 하시면서 결국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죠 해서 is good for health라고 이두 번째 예 문장도 완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표현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우리말 문장을 영작해 보세요. 영작이 끝날 때까지는 강의를 잠시 멈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제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매일 TV를 봐요. 어떻게 영작하셨나요? 답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As is well known, many people watch TV every d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As is well known, making lots of money doesn't guarantee happines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as is well known이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의 표현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